중학교 때는 1등이 목표다 보니까 그런 강박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오면 1등급을 받으면 되니까 1등급은 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번 연대빵 고대빵 편에 출연했었던 연세대학교 의예과 김혜빈, 양재혁입니다. 반 보셨어요? 네, 그럼 내신이 어떻게 되셨나요? 한 1.04. 우와. 아, 저도 1.0으로 네, 반응 보긴 했죠. 저는 막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주변에서 제보를 많이 해줘가지고 막 너무 민망하고. 와우. 와, 미친 존예. 공부 잘하면 예쁘지 말라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근데 다들 너무 예쁘게 말해주셔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가운데 남자분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거는 아마 저희 후배가 쓴 것 같은데. 말이 됨? 난 저거 거꾸로 해야 돼요. 1.04가 아니라 4.01. 아우, 감사합니다. 칭찬이.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내신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해 한 것 같아가지고. 마침 또 혜미님께서 내신이 1.00이셔서 저희가 내신 준비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와! 혹시 혜미님은 어느 유형 고등학교를 나오셨나요? 저는 부산에 있는 일반고 나왔습니다. 저도 전주에 있는 일반고 출신입니다. 솔직히 고등학교 인기 좀 많았나요? 근데 저는 여고 출신이라 여자애들한테 인기 많았어요. 중학교 때 고백을 받은 적이 있긴 한데 막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았고요, 아. 절대로. 빼빼로 좀 받긴 했다. 오. 재형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두 분의 고등학교 내신 점수가? 저는 1.00이었습니다. 그럼 교과수상을 전감 받았나요? 네, 교과수상 다 받았었어요. 재형님도? 저는 수시를 1년 더 늦게 쓴 케이스여가지고 사실 현역 때는 1.03으로 원서를 넣었는데 2등급이 그때 국어 과목 하나 있었어가지고 그거 제외하고는 저도 1.03이긴 한데 1.00은 진짜 어떻게 맞으셨죠? 저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1.00이 목표였거든요. 그러면은 한 과목이라도 2등급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항상 조그만 변수 생기지 않아야 하니까 모든 부분을 체크하고 최대한 완벽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저는 챙기지 못한 과목이 한 과목이 있었어가지고. 네. 네. 그러면 1.00이시면 고등학교 때 최고 등수랑 최저 등수가? 최고 등수가 1등이고 최저 등수도 1등입니다. 저는 1등과 2등을 왔다 갔다 했었던 입장이라서 1.00이 깨질까 봐 무섭진 않으셨나요? 저는 언어와 매체 과목에서 한 번 흔들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 1등급 수가 3명밖에 안 됐어요. 더더군다나 제가 언어와 매체 시험을 잘 못 봤었어가지고 그때 되게 불안했는데 다행히 제가 3등을 해서 1등급이 됐었습니다. 어디까지 계획을 짜는? 저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아주 작은 토씨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기술과정 선생님께서 자기 가족의 사례를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되게 사담 같은 거였는데 저는 혹시라도 그게 시험에 나올까 봐 그런 걸 다 적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수학이랑 이제 화학 1 과목은 좀 자신 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국영수 좋아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도 있었습니다. 대박이네요. 메인 과목을 다. 학원 몇 개 정도 나요? 과학이랑 수학이랑 국어를 이제 3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세 개를 다녔고 그전에는 약간 제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원을 다녔어요. 저는 국어랑 수학 두 개 다녔었어요. 준비를 하셨는데 대신이? 저는 고등학교 때는 졸업한 적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험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좀 저절로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수업이 되게 다 재밌었어가지고 잘 안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두 분은 벼락치기 하세요? 아, 저는 벼락치기는 no. 한 적 없습니다. 와, 역시. 네, 저도 벼락치기라고 할 만한 거는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내신 공부할 때는 그래도 8시간, 9시간 매일 달랐던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등교하기 전에 6시쯤 일어나서 1시간 정도 공부하다가 등교하고 그리고 학교한 이후에는 한 4-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 아닐 때는 좀 많이 꼬박꼬박 자려고 했어서 그래도 6시간은 잤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나는 몇 시간 이상 자야지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이상 못 잤을 때 너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잠이 오면 오는 대로 자고 오늘 할 일이 많으면 안 자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시험치기 한 4주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교과서를 다 5회독 정도씩 하는 편이었어요.
플래너를 작성하긴 했는데 제가 플래너를 귀찮아하는 타입이라가지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A4용지에 캘린더를 만들었었어요. 저도 이제 거의 4주 정도를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A4용지에다가 캘린더처럼 시험 보는 날에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전날에는 첫 시험 보는 날 과목을 공부하고 그럼 그 전날에는 둘째 날 시험 보는 과목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날에 어떤 과목을 집중적으로 할지 한 달 단위를 거의 나눠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재영님은 본인만의 내신 공부 루틴이 있으셨나요? 저는 수학과학은 베이스를 많이 다 다져두었어가지고 수학이랑 과학은 그냥 문제집만 푸는 정도로 했었고요. 국어랑 이제 암기 과목들은 한 번 더 교과서를 읽은 다음에 자습서 이런 것들 풀면서 한 번 체킹을 했던 것 같고 다른 문제집 풀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교과서나 아니면 문제집 샀을 때 중요 개념들을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고 암기를 했었고요. 암기가 끝나면 이제 백지를 꺼내서 거기다가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다 적어 내려가면서 복기를 해요. 암기가 완벽하게 끝났다 싶었을 때 문제집을 펴서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됐다 싶으면 이제 회독을 하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암기가 됐을 때만 가능.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암기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그냥 암기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수학 문제 좀 풀다가 다시 암기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수학이 사실 내신을 조금 더 심화하면 수능에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기본 개념을 거의 다져놓은 상태에서 그냥 모든 그 챕터에 있어서 심화 공부까지 하는 게 똑같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학 문제 풀 때 좀 어려운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자주 보다 보면은 내가 이 문제를 외워서 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확실히 이해한 건지 해당 문제의 풀이를 다 외우고 있는 느낌이 들면 비슷한 유형의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는 못 풀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구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수학 문제집 몇 번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수학을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으려면 입학하기 전에 수상이랑 수화 둘 다 10권씩 풀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양치기를 그만큼 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을 꼭 풀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풀다 보면 개념들이 거의 사실 다 잡혀야만 양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정도까지 하고 갔어요. 저도 수학만 거의 했는데 고등학교 2, 3학년 거? 영어 같은 경우도 본문 다 암기하시나요? 근데 이게 약간 내신 준비하는 사람들의 숙명 같은 것 같아요. 다 무조건 본문 암기를 하는 느낌이지 않나요? 저는 안 했어요. 그럼 본문 암기하는 데 얼마나 걸렸어요? 한 5시간 정도. 엄청 빨리 했어요. 한 단원당이요? 아니 그냥 다 해서. 오 진짜? 어려운 것들을 이해될 때까지 봐서 뭐 다 여섯 번 읽기도 하고 영어 교과서도 거의 5회독을 다 했던 것 같은데 뭐 어떨 때는 4회독 하는 때도 있고 어떤 시험에는 3회독 하는 때도 있고 저는 문제를 예상했다기보다 내가 모든 거를 다 봐놓으면 이 안에서 나오겠지? 하면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말자 그럼 내가 본 거 안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다 완벽하게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강박이 그럼 안 생길 수가 없겠네. 그래서 그런 강박이 진짜 심하게 생겼던 게 중학생 때였고 그때는 잠자기 전까지 내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진짜 너무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잤거든요. 중학교 때는 1등이 목표다 보니까 그런 강박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오면 1등급을 받으면 되니까 1등급은 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혹시 대외활동이나 교내활동 많이 하셨나요? 저는 그냥 대회가 있다 하면 다 나갔던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 하는 경시대회 같은 것도 다 나갔었고 독서 토론 대회, 뭐 영어 에세이 쓰기 대회, 뭐 사회탐구 프로젝트 이런 거 전부 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오히려 좀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뭔가 잠이 오는데 내가 이 일을 끝내지 않으면 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음을 가지고 와서 그걸 휴지에 싸가지고 눈에 대서 이렇게 좀 차갑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잠 깨면서 공부했었어요. 아, 저는 중간고사 3, 4일씩 보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씩 자면서 왜냐면 5시에 잤는데 6시에 눈이 떠지고 그래서 각성 상태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시험 마지막 날에 이제 밀린 잠을 자다가 학교에 지각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독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제 몸이 약간 잠을 원하지 않았어가지고 저는 내신 한 번 못 봤다고 버리지 않았으면 되게 좋겠어요. 왜냐면 이 수시라는 카드를 버리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내신
한번 한 번도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촌 동생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 가지고 사촌 동생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일단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 다 몸이 너무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 좀 쉬어가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서 내신 1.00이면 서울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네네. 얘기가 많았었는데,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야망이 있어서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